이날 들어 2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180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가 오늘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다음 달 코스피가 기술적인 반등을 하겠지만 반등폭은 일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합병 삼성물산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 시너지를 통해 2020년에는 매출을 6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지난달 회복세를 보였던 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 다시 나빠졌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에 수출이 감소한 탓입니다. 온라인몰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모바일 매출의 큰 손은 주부, 즉 모바일맘이었습니다. 신세계 온라인몰인 SSG.com에서 모바일맘들이 사들인 유아동 제품은 총 모바일 매출의 7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월 한 달간 급락했던 코스피, 최근 안도랠리가 이어지며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9월 증시 전망은 어떨지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8월 한 달간 2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180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락 후 단기 기술적 반등이 9월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의 9월 등락 범위로 1850에서 1980선을 예상했으며 KDB대우증권은 1850에서 2000선, 한국투자증권은 1860에서 2000선을, 유진투자증권은 1870에서 2000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코스피가 9월 초에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중순 이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월 초반에는 다시 또 높아질 수 있는데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좀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반등폭은 일정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디플레이션 심리가 강해지고 미국 증시의 상승도 멈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후로에서 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또는 뭐 금리 인상 단행한다 그러면 그로 인한 뭐 이머징 마켓하고 한국 증시에 뭐 추가적인 충격,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9월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달러 약세를 반영해 자동차, 화학, 정유 등이 제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이 내일 출범합니다. 재계에서는 통합 삼성물산이 바이오 부문을 강화해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위상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될 통합 삼성물산이 내일 출범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탄생한 뉴 삼성물산은 2020년 매출 60조 원, 세전이익 4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44일간의 격전을 치른 끝에 법원과 주주들의 심판에서 완승을 거둔 삼성물산은 최근 주식 매수 청구권 매수 대금 6,702억 원의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합병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에 합병법인이 출범되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고 그날 또 서초사옥에서는 내부적으로 통합 삼성물산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합병법인 등기가 끝나고요. 또 9월 15일에 그 증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통합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부분이 있는 서초사옥과 제일모직 건설 리조트 부분이 있는 태평로 옛 삼성본관,
제일모직 패션 사업 부분이 이전하게 될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빌딩으로 나눠 당분간 분리 운영됩니다. 통합 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지도부는 윤주화 패션 부문 사장과 김봉영 리조트 건설 부문 사장, 최치훈 건설 부문 사장, 김신상사 부분 사장 등 4인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통합 삼성물산은 건설과 상사, 패션, 식음 레저, 바이오 등 5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됩니다. 합병 시너지를 통해 매출을 2014년 33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60조 원으로 확대해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지속한다는 전망입니다. 통합 삼성물산의 직원 수는 제일모직 4,300여 명과 삼성물산 8,200여 명을 더해 12,500여 명에 달합니다. 건설 부문은 글로벌 엔지니어링과 조달, 시공 역량을 강화해 2014년 16조 2천억 원의 매출을 2020년 23조 6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상사 부문도 글로벌 트레이딩 역량을 확대해 2020년 19조 원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션 식음 부분은 상사 부문 인프라 네트워크와의 시너지를 통해 2020년 매출 10조 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문은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1조 8천억 원대의 신규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지난달 회복세를 보였던 제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서 다시 나빠졌습니다. 메르스가 잡히는가 싶더니 이번엔 중국의 경제 둔화라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메르스 사태를 딛고 회복세를 나타냈던 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서는 중국 경제 불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악화됐습니다. 지난 6월 메르스 충격과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업황 BSI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인 66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달에는 70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포인트 내려간 68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제조업이 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거는 그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그 의복이나 의약품 업종은 업황이 개선됐지만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 업종의 업종이 악화된 데다가 중국 경제 부진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좀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입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제조업 BSI가 지난달 반짝 개선되면서 우리 제조업 경기도 메르스 바락대에서 벗어나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부진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경기는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 생산은 0.5% 증가하며 역시 메르스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여파로 굳게 닫혔던 지갑이 열리면서 소매 판매가 1.9%로 늘어 메르스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해마다 온라인몰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키우면서 모바일로 쇼핑하는 이른바 모바일맘이 늘고 있습니다. 신세계 온라인몰인 SSG.com에 따르면 3년 전 6%에 그쳤던 모바일 매출이 올해 상반기 41%까지 증가했습니다. 유아동 장르가 올 상반기 72%를 기록하며 모바일 매출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맘들은 카시트, 유모차 등 단가가 높은 품목을 가장 많이 구매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이 9월부터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4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합니다. 대우조선은 내일 조직 개편을 단행해 100여 개 팀을 70여 개 팀으로 통합합니다.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부장급 이상 고직급자도 9월 중 30%가량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우조선은 부장급과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 등 고직급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정성립 사장을 포함해 대우조선 임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자 9월부터 임금을 반납합니다. 올해는 최악의 적자로 성과급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 연봉 대비 35%에서 50%가량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조선은 유동성 확보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각 가능한 자산을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청계천 본사 사옥 1,600억 원, 당산동 사옥 400억 원, 써니포인트 골프장 등 매각 가능한 자산은 4천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 블록 공장의 경우 유용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분을 유지하고 타지키스탄 등의 엔지니어링 센터 등도 팔지 않을 계획입니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892호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 4월 28,093호, 5월 28,142호, 6월 34,068호로 증가했으나 7월 33,177호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7월 말 기준 전월 대비 516호 감소한 12,062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5,936호로 전월 대비 158호 감소했고 지방도 17,241호로 전월 대비 733호 줄었습니다. 규모별로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대비 417호, 85제곱미터 이하는 474호 감소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세금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부턴가 이 이사철마다 전세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세금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 벌써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월 봄 이사철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지난달까지 상승세가 지속됐으니까 자그마치 6년 6개월째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 전세금은 전국이 47%, 서울은 50%나 급등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고 하우스 푸어가 속출하자 30대들을 중심으로 집을 보유하지 않고 전세로 사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와 높게 오른 집값 탓에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과는 반대로 최근 들어서는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 공급자인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연 2% 이하로 추락해서 집주인들이 전세 놓기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2기 신도시에 대규모 이제 입주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많은 전세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단지보다는 입주가 임박한 단지에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하지만 2기 신도시 도시들의 경우 오히려 입주 전부터 전세 품귀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차라리 대출을 받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 평균이 7.5%, 수도권은 7%로 은행금리의 5배 수준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막상 전세 매물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세입자들 입장에서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최근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내놨지만 당장 가을을 걱정하는 전세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주택은 최근에야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고 뉴스테이는 내년 이후에나 본격 공급이 가능해 가을 전세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 때문에 상당 기간 멸실 가구가 늘어나는 점인데요. 당장 올 하반기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만 6천 가구 이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세 시장이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집값이 다시 대세 상승 추세를 보이거나 은행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지 않는 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거 집값 폭등기에는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투자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컨센서스가 생기지 않는 한 다주택 투자가 크게 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또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다주택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전세 시대가 가고 월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대출을 받아 인근 수도권에 집을 사든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서울 전세에서 수도권 매매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사람이 경기도와 인천에 집을 샀다고 신고한 경우는 3만 6,5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일부 세입자들은 최근 대규모 분양으로 입주 시기가 되는 2, 3년 내에 아파트값이 폭락할 것으로 우려해 월세로 전환해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높은 주거비용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는 것인데요. 전세난에 떠밀려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월세로 전환하면 가계의 지출 여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막상 각 가정에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정부 세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취득세 한시 면제나 소득공제 2배 확대 등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악의 전세난에 대해서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사로잡기 위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을 통해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가상 비서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윈도우를 열어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하자 특정인과 이메일 내용을 모두 음성으로 들려달라는 메시지가 연이어 뜹니다. 날씨 정보를 찾고 지도로 위치를 파악하는 일도 모두 목소리를 통해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내놓은 윈도우 10의 음성인식 서비스 코타나입니다. 주변의 노랫소리와 함께 해당 노래의 이름을 묻자 곧바로 알려주는 아이폰의 시리, 오늘 날씨를 묻자 해당 정보를 검색해 나타내주는 구글의 구글 나우 등도 모두 가상 비서라고 불리는 음성인식 서비스들입니다. 최근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음성인식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와 뗄 수 없는 음성 인식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IT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플랫폼에 음성 인식 기술을 더해 사용자의 상황에 걸맞은 최적화된 답을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음성 인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음성 인식 메신저 M의 공식 출시를 알렸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음성인식 기술인 알렉사의 기술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음성인식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S보이스, LG전자의 Q보이스가 대표적입니다. LG전자는 베르니케라는 자체 기술을 적용한 Q보이스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 Q보이스는 자연어 처리와 음성합성 기반 기술을 내재화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연어 인식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술을 지속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현재 4,570만 대에서 2019년 1억 2,610만 대로 연평균 4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웨어러블 기기의 필수적인 음성 비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 대리점들이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차값을 최대 절반 가까이 할인하거나 경매하는 행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은 한시적으로 투싼의 모든 모델에 대해 7만 2천 위안 할인으로 시작하는 경매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 8천 위안 상당의 무료 사은품도 주기로 해 중국인 구매자로선 총 8만 위안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0여만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 같은 파격 할인은 이달 초 신형 투싼이 중국에 출시될 예정인데 따른 것이지만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차량 가격을 내린 것은 중국 진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대차는 기존 차량에 대한 가격 인하와 더불어 이번 달 신형 투싼을 출시합니다. 기아차 또한 주력 모델인 신형 K5와 신형 스포티지를 잇따라 내놓고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행보 중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인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 7,51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59%에서 51.10%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5,498억 원 상당을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1%에서 48.79%로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큰 종목은 SK텔레콤, 포스코였고 K뷰티의 선두주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뒤를 이었습니다. TG삼보컴퓨터의 계열사인 TGN컴퍼니가 제조한 스마트폰 루나가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됩니다. 루나는 오늘 4일 단독 출시될 예정이며 내일 오전 9시부터 SK텔레콤이 예약 가입을 받습니다. 루나는 TGN컴퍼니가 기획과 디자인, 검수를 담당하고 폭스콘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 OEM 방식으로 단말기를 생산한 제품입니다.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폭스콘은 애플과 거래 관계가 줄어들자 한국의 TG삼보컴퓨터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TG삼보는 폭스콘과 연대해 70인치 디스플레이 등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우리 돈으로 약 642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증시에 투입한 금액이 최대 9천억 위안에 달하고 여기에 국영기업이 정부의 압력으로 되사들인 주식까지 고려하면 총 투입액은 3조 5천억 위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비싼 값에 사들인 주식 처리가 정부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증시 거품이 빠지면 주가가 약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기관이 증시를 팔면 주가는 더 내려가기 때문에 처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신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지난해 단통법이 발효되면서 단말기 지원금이 크게 줄자 중고폰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폰 시장은 연간 천만 대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긁은 신용카드 결제액은 하루 평균 2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회계사 3명 가운데 1명은 3일, 3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켜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사기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6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밤에는 남해안 자정이며 남부 전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대부분 내일 저녁 그치면서 10에서 30mm, 경남 해안 등 많은 곳은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10에서 40mm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하늘에 낮더위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중북부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중북부 내륙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현재 내리는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남해상에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21도에서 29도, 대전 20도에서 29도 분포로 낮더위와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광주 22도에서 27도, 대구 21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 전 해상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겠고요. 동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수요일에는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목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주말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